자, 리하모니제이션, 251, 뭐 도미넌트 7, 뭐 텐션, 뭐 얼터드 텐션, 뭐 재즈에서 말하는 멋진게 연주하는 방법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코드를 연주한 다음에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메이저 코드로 옵니다. 또는 마이너 코드로 오죠. 여러분들은 패턴으로 메이저 연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연습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화면 보실 겁니다. 메이저와 마이너의 세팅이 완벽히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리하모니제이션을 배워도 멋진 텐션을 연주해도 결국엔 다시 메이저 코드나 마이너 코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보다 메이저 마이너를 제대로 연주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드 어디에 메이저 세븐을 연주하는 건지, 어디에 에드투 연주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전곡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연주하는지 살짝 볼까요? 약할 때가 어때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약할 때 G 코드 했는데 치는 게 솔. 라, 시, 레를 연주해요. G 코드는 원래 솔, 시, 레잖아요. 근데 저는 에드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 멋지게 어프로치라는 걸 했어요. 어프로치는 뭐냐면 삼음하기 전에 나인을 걸쳐 삼음으로 가는 거예요. G 코드, C 코드, D 코드, E 코드, A 코드, G 코드, F 코드. 자, 이걸 add2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C 기준에서 봤을 때두 번째. 근데 베이스에서 봤을 때 1, 4, 5, 7, 9. 아홉 번째 있다고 해서 9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어느 때 add2고 어느 때 9인지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메이저 코드에서 가장 메이저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텐션은 9이에요. 이거는 재즈 화성을 알아야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텐션 중에 9은 메이저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에드2는 메이저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코드 보이싱이라는 건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연주했을 때 되게 멋지게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F, G, A.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C, F, G, A. 자, C 코드를 멋지게 연주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메이저 세븐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 메이저 코드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 9, add2. 두 번째 메이저 세븐 코드. C 메이저 세븐, D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F 메이저 세븐, G 메이저 세븐. 어떻게 보면 9이 더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메이저 세븐이 더 어려워요. 왜? 왼손이 이렇게 옥타브가 아니고 7음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인은 왼손 옥타브 치고 오른손은 레미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음을 누르면 되죠. 이거 오히려 잡기가 쉬워요, 얘는. 왼손이 옥타브로 잡고 오른손이 2, 3, 5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저 세븐은 왼손이 1, 7이고 오른손은 3, 5죠. 요렇게. 요런 보이스. 자, 메이저는 두 가지의 연주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9, 하나는 메이저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곡 하나 더 볼게요. 그대여. 이거 원래 A키 곡인데 그대 아무 걱정하지 우리 함께. 어때요? 메이저 코드가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 메이저 세븐으로 바꾸고 F도 메이저 세븐으로 바꿔서 연주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메이저 세븐이라고 그랬고 아까 나인은 예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프로치를 그대여 했던 것처럼 메이저 세븐도 나인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더 멋있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 메이저 세븐 역시 나인이 어프로치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나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르페지오 할때 나중에 1, 5, 9, 3, 5, 9,
삶. 스트링 연주에도 나인 나인 F A 마이너에서도 나인 나인이 지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나와도 이쁘고 아르페오조처럼 나인 삼 나인 나인 삼 나인 이래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F 역시 나인 삼 나인 삼 나인 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가 멋있는 거거든요. 나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그건데 메이저 세븐 역시 코드 보이싱은 나인이 안 들어가지만 연주할 때 나인을 지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거예요. C D 코드 D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F 메이저 세븐 G 메이저 세븐 A 메이저 세븐 오 이걸 평상시에 쓰는 거예요. 늘 연습을 하는 거죠. 저희 바짝 트레이닝 수강생들은 이게 아주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바짝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뽑혀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연습에 어프로치 9이 들어가는 거죠. 그대 메이저 9으로 할 때는 이렇게 9이 누르고 있는 거죠. 지나가긴 하지만 누르고 남아있는 거죠. 9이 9이 뭐예요? 이거 레죠. F의 나인은 있는데 지나가지만 남아있죠. 요거는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서 남아있는 거고 얘는 나인이고 이걸 메이저 세븐으로 연주한다면 메이저 세븐 요렇게 처음 보이싱으로 할 때는 나인이 안 들어가지만 연주할 때는 들어간다. 이제 코드를 연습을 해야 돼요. 5도권 진행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5도권 진행이란 5도 하행한다는 거거든요. 도레미파솔 이게 5도예요. 완전 5도인데 솔부터 도까지 떨어지는 걸 완전 5도 하행한다 그래요. 솔, 파, 미, 레, 도. 자, 상대음감적인 개념으로는 1, 2, 3, 4, 5 숫자로 얘기해. 1, 2, 3, 4, 5 1, 2, 3, 4, 5 5, 4, 3, 2 5도권 진행이라는 건 5, 4, 3, 2, 1 떨어지는 거거든요. 도부터 5, 4, 3, 2, 1 F F에서부터 5, 4, 3, 2, 1 B플랫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듯이 C, F, B플랫 그 다음에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 E, A, D, G, C 이렇게 하면 5도권 진행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건데 도도 오른손이 레, 미, 솔 돼 있죠? 이때 3음이 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이게 어프로치인 거예요. 딱 들을 때는 이것처럼 들리죠. 이렇게 들리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1, 8, 9, 5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F2 이걸 빨리 연주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B플랫 이렇게 자 플랫 한번 해볼게요. 5도 아래 또 E 플랫 A 플랫 이러면 12키를 다 치는 거예요. G 플랫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MR이 또 리듬이 있어요. 또 다르게 연주하는 방식 리듬이 MR이 멋지게 나오죠.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출력하기 버튼 누르니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출력해서요 아이패드 같은 데 넣어요. 그 다음에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고 그런 과정이 끝났으면 연습하기 사실은 악보 없이 치는 게 코드 연습이거든요. 코드만 봐도 나는 멋지게 나인을 연주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코드만 보고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연습하기 전에 MR 틀어놓고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먼저 C, F, B 플랫, E 플랫, F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C 이렇게 자리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게 9 연습이고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이제 레슨 영상이 또 있네. 이번에는 메이저 7 멋지게 연주하는 방법, 연습하기 버튼 누르기 전에 출력하기 버튼 해서, 아 이런 구조구나, 여기에도 9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도 직접 메모해 보시는 거예요. 적어 보시고 레슨 영상도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상 닫기 누르고 연습 버튼 누르면, 예 역시 지금 화면에는 메이저 7으로 되어 있죠. 도시. 근데 얘도 어프로치 한다 그랬죠. 얘도 되게 멋있는 코드인 거예요. 플레이해 볼게요. 자, 얘도 이런 코드 보이십니다. 이렇게 MR에 맞춰서 재미있게 연주하시고, 나중에는 어프로치도 해보는 거예요. 목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 메이저 마이너 코드 연습은 매일 같이 하셔야 돼요. 아주 잘 될 때까지, 언제나 연주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는 연습하기 누르면 또 코드만 나와 있죠. 메이저 7은 이렇게 코드가 표기가 돼 있어요. 메이저 7이라고 보통은 그냥 C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9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메이저 7이라고 써 있으면 메이저 7으로 연주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써 있다 하면 C다 그러면 아까처럼 9으로 연주해도 되지만 메이저 7으로 연주해도 되는데, 꼭 메이저 7으로 연주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레슨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악보도 뽑을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레슨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무료입니다. 자, 클래스 종료할 거고요. 처음부터 할게요. 로그 아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은 돈 안 드는 거죠. 로그인. 그 다음에 M 클래스 버튼 누르시고, 이건 모바일에서도 다 잘 돼요. 아이패드 태블릿에서도 잘 되고 모바일 잘 됩니다. 자, 여기서 무료 클래스 패턴으로 메이저 연습하기 누르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수강 신청 누르고 수강 신청했더니 바로 클래스 시작이 나오네요. 클래스 시작. 자, 공부하시면 돼요. 레슨 영상 보시고, 레슨 영상이 얘가 23분이나 나왔어요. 되게 자세하게 재밌는, 되게 잘 만든 강의입니다. 이걸 충분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메이저 연습하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닫기, 연습하기 버튼 누르면 연습할 수 있는 MR이 이렇게 나오죠.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는데 템포를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70까지 돼 있죠. 플레이 느리게 나오네요. 자, 됐고, 연습 종료 버튼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PDF 악보를 뽑고 싶다 그럼 출력하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연습하기 여기 오른쪽도 있고, 또 책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도 됩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보시는 이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쌍방향이죠. 뭔가 인터랙티브 하단 말이에요. 레슨 영상이 여기 메이저 7 연습하는 연주하기가 또 여기도 있어요. 너무 좋은 레슨입니다. 이거 보시고 연습하기 누르고, 클래스 종료하면 넷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넷클래스 버튼 한 번 더 눌렀더니 넷클래스에 수강 중인 게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하나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왕 들어와서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다면 아까 그 로고를 다시 눌러서 또 M 클래스로 가셔서 무료 클래스 갔더니 패턴으로 엔딩 연습하기가 하나 더 올라와 있네요. 누르세요. 수강 신청. 그럼 바로 클래스 시작합니다. 패턴으로 엔딩 연습하기도 역시 강의가 잘 나왔으니까요. 보세요. 클래스 종료하고 내 클래스 다시 눌렀더니 이제 두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서 패턴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피아노 반주자라면 메이저, 마이너, 엔딩, 뭐 전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요. 여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